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6일 수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장 내내 양호한 흐름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확 밀렸습니다. 코스피 0.31% 하락, 코스닥 0.35% 하락입니다.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스트레이트로 좀 더 많이 체감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자, 상승폭이 더 있었다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락의 주범은 기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코스피에서 32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요 1400억 매도하고 선물도 1988개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684억 사줬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요 192억 매도, 선물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좀 하면서 결국은 1734계약 매수로 끝났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이 선물이 일방적으로 사주진 않습니다. 자, 그 부분 하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면 미국 선물하고 궤적이 좀 비슷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좀 빠지니까 같이 외국인 선물이 던졌고요. 다시 반등시도 나오니까 후장 가서는 또 살짝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닥터K는 전략에 큰 변화도 있고 종목을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매매를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잠깐 숨고르기 합니다. 물론 양호한 숨고르기입니다. 이 부분이 삼성전자 오늘 보합이고요. 하이닉스도 여기 저항권에서 좀처럼 안 밀려요. 자, 그러나 닥터K는 시장이 흔들린 거 보고 일단 하이닉스 일단 청산했습니다. 자, 추가로 85,000건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던진 걸로는 코스닥 인버스로 들어갔어요. 코스닥이 첫 번째 크게 흔들리는 권역이니까.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G라든지 수소차라든지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흔들림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기로 확 무너지는, 앞전 상황처럼 확 무너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인버스로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코스닥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등락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코스닥 선물 150 인버스를 일단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오늘 시젠 이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 20일 올라타니까 그동안은 수젠텍 그리고 EDGC를 매매를 잘 했고 대장이 찬스가 왔으니까 대장을 매수하겠다 사자마자 이틀 만에 강세 보이면서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다음에도 딱 의견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토해내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이 막 흔들흔들한 거 보고 그죠? 들고 가느니 일단 청산.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보시면 되죠.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강세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의견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 강세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전자는 약간 쉬어가고 자동차 바톤을 이어받고 어저께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기존의 언택트 이런 종목들은 약간 약세, 오늘 강세는 거의 큰 부분으로는 두 가지 섹터밖에 없어요. 진단키트와 그린뉴딜도 좀 나뉘는데요. 닥터K가 아침에 생방송에서 두산중공업 살 수 있다, 2%대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4.67%로 강하게 갑니다. 포인트가 어디다? 자, 이렇게 꼭대기 말고요. 이렇게 이격이 떨어져 있는 20일과 이격이 떨어져 있는 여기 말고 조정을 딱 받고 다시 반등 시도. 자,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일단 포트폴리오 운영상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5일을 돌파한다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자, 전고점 인근 18,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다. 사자마자 2.6%. 오늘 아침
생방송에서도 제시했으니까요. 찾아마자 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제니도 조금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요. 현대모비스도 자, 여기 상단 전고점 인근을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만약에 추가로 올라간다면 뭐 따라 붙어도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상황에 들어가도 되니까요. 무리 없다. 자, 오늘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일단 두산중공업이 추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니 일단 다행이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축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다 던져버렸고 현대모비스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 그 대신에 삼성 SDI를 편입했습니다. 삼성 SDI 편입했고 아까 인버스 편입했다 했죠. 코스닥. 자, 삼성 SDI 매수 단가 약간 위입니다. 자, 두 가지 고민했는데요. LG 화학보다 삼성 SDI가 더 낫다라고 분명히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들은 분은 들었다고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두산 중공업도 아침에 이야기 들었다.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닥터케이가 힘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LG 화학보다는 삼성 SDI라 그랬는데 LG 화학이 배터리 부분만 분산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5.37% 빠졌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좀 운이 좋은 겁니다. LG 화학을 선택할까, 삼성 SDI를 선택할까 고민했는데요. 저의 선택은 SDI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가 더 탄탄합니다. 60일 지지권이고요. 여기부터 관심 가지자 그랬거든요. 자, 전일 한3.67 정도 올랐는데 78이네요. 오늘 그럼 여기 앞에 그죠? 그렇게 전략도 드렸죠? 이렇게 조정 받아서 지지권에서 사든 아니면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사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닥터케이는 올라타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에 베팅한 겁니다. 자, 내일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만약에 매수세가 좀 몰린다면 LG화학이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반사이익도 삼성 SDI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도 같이 동반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18,000 계약이 누군가면요. JP모간입니다. 맞죠? 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들은 19만 원 가격 그죠? 목표치를 19만 원으로 제시해놓고 사 들어가는 건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안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양쪽으로 나뉩니다만 장 초반에는요 10만 주 이상 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이뭐 하는 행태인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광분을 했는데요. JP모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원 제시했습니다. 왜사 들어가는지 그죠? 만약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아침에 사는 것 같았는데요. 맞죠? JP모간. 이 많은 행태입니까? 그죠? 리포트는 하향 리포트 써놓고 사 들어가는 거 많은 행태입니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일단은 가장 상승하기가 쉬운 쪽으로 지금 위치가 돼 있고요. 삼사병 이슈가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데 그때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수혜가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도 돌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죠? 자,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빨리 31만 원 이상 여기 돌파해야 되는데 3개월여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될 텐데 전략은 간단합니다. 자, 양단 간에 결정이 된다. 뭐? 밑에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요. 강한 상승 추세. 지금도 무너졌습니다만 조정이 더 확실하게 나올 거고요. 여기 이렇게 3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위로 뚫죠?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신고가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죠? 조정을 많이 받은 만큼 상승하면 이 폭만큼 강하게 갈수 있다거든요. 자, 대략 보면요. 216,000원권.
그죠? 21만 원 그냥 잡을게요. 21만 원에서 34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13만 원이죠? 그러면 적당히 여기서 13만 원 올라간다 봤을 때 42만 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갈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이야기도 저는 하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요, 여기 반드시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요. 시장 상황이 상당히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큰 폭으로 안 빠지니까 그죠? 뭐 어떤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급등락을 막 하기 때문에 안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2차전 5G와 같은 종목군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마십시오. 20일 인근에 있는 종목을 따라가시면 적어도 큰 낭패 없어요. 시즌 볼까요? 여기 20일 올라탔다고 샀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아까 그걸 보여드리는 거 모르겠습니다. 수익 인증 안 보여드린 것 같네. 그죠? 시젠 이틀 만에 먹은 거예요. 이틀 만에 7.5%. 현대모비스도 3, 4일밖에 안 됐거든요. 5.6%. SK하이닉스 먹은 거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저 오른손 모가지 그런 거 이제 괜찮죠? 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그래서 여기 적어도 20일 올라탄 지점에서 사면 별 무리 없어. 이렇게 꼭대기 말고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자, 20일 인근 그리고 5일을 올라타는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5일 이평선하고 딱 붙은 정도지 않습니까? 이격이 크지 않고요. 20일하고 이격이 또 크지도 않죠. 그러니까 매수해 보는 겁니다. 자, 신풍계약 한번 볼까요? 신풍계약은 그에 비해서 부담스러워요. 물론 여기 상단을 치고 올라간다면 어떨지 몰라도 여기 인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풍계약 같은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격이 크죠? 20일 인근이 맥점이다. 매수의 맥점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들 돌려보시고 닥터K의 의견이 일정한지 아니면 오늘 하루 올랐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나중에 챙겨보시면 닥터K는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 크게 나오면서 종목들이 체감이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미국 시장 선물이 지금 추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요, 20일에 저항권이고요. 나스닥 선물은요, 20일에 약간 이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가서 추가 상승해서 밀리는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호하게 시장에 대응 잘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닥터K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